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그 갑자기 영혼의 오아시스가 나오나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삶을 흔히 광야길이다 혹은 사막의 길을 지낸다라고 하는 비유로 많이 우리 인생들을 말하지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척박하다는 얘기잖아요. 2017년 한 해도 우리는 이 척박한 현실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하는 험한 광야길은 타락한 인생에게 주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험한 광야길을 가는 것은 타락한 인생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척박한 광야길, 메마른 사막의 길을 다 걷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야곱 아시잖아요. 그 야곱은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한 얘기예요. 야곱이.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리라. 예, 야곱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과 권세를 다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었던 인생 길도 자신들의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척박한 광야길이었고 사막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재산을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이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권세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 광야길이요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이 광야길이요 사막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척박한 인생길에서 휴식과 쉼을 주는 오아시스 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물론 해석에 따라서 각각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저는 그 오아시스 같은 게 바로 감사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내 영혼의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바쁘고 지친 일상의 삶에서도 이 감사는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쉼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한번 이걸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한번 더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그런 현실 때문에, 그 현실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힘써 구해요. 염려하는 것들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염려가 생기니까,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를 얹으면, 여기에 감사를 더하면 내 영혼의 변화가 생겨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기에 감사를 더하면 내 영혼이 달라져요.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점점 채워집니다. 이게 달라져요. 그래요,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 하나를 더 얹으면, 여기에 감사를 더하면 그로 인하여 내 영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저쪽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거기에는 널싱홈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신방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병상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그분들에게 제가 어떤 것으로 그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마음과 영혼의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그냥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꼭 찬송을 불러요.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 함께 하면 이분들이 함께 쭉 따라 불러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도 그냥 찬송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 부르면 또 눈물이 고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 찬송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의 마음과 영혼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안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병상 위에 누워있는 현실, 참으로 척박한 사막과 같지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그 현실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영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젠 자기는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건데, 그 설교의 내용은 지나간 40년의 삶의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40년의 광야의 마지막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수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기서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래요. 애칭.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 짧은 한마디에 함축된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잖아. 홍해를 가르시고 키를 내어주셨잖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잖아. 너희 같은 존재를 오늘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는가? 계속해서 우리 27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광야의 삶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소가 되어주셨답니다. 처소. 이것은 피난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을 걸을 때에 수많은 위험들을 만났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보호해 주셨고 피할 길을 내주셔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처소가 되어주셨어요. 또한 거기 뒤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든든한 팔이 나를 이렇게 아래에서 받쳐주셨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8절까지 볼까요? 우리 2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멘. 이 구절 속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어느 곳을 말합니까? 이제 장차 자기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장차.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함께 여러분과 있던 26절, 27절, 28절을 쭉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다가 놓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은혜. 그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 세월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아래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도함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참 행복했어요.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어디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같은 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저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요. 그래요.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은 지금 척박한 광야에 여전히 앉아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행복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영혼의 오아시스였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마무리해 가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내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감격스러운 감사를 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2017년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03편에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셨어요.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로 내 상황과 내 마음이 수없이 요동치고 수없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든든한 팔이 나를 붙드사 나를 받쳐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도 여러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하신 팔 아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하십시오. 이런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신다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이곳이 그곳이 오아시스가 될 것이고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그곳이 천국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과 공간의 현실만을 보는 3차원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거기는 광야예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현실일 뿐이고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곳이에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의 차원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시간과 공간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아무리 시간과 공간의 현실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사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면 내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비록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이런 현실의 척박함을 누리면서 경험하며 살지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그 차원을 넘는 또 다른 삶을 산다니까요. 분명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 현실 속에서 은혜가 보이고 감사가 절로 나와요. 이런 영적인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시며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는 이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게 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큼은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 두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 입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주님 품에 있어서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도 그래도 회개하면 다시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십자가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가 두렵질 않아요. 해질 무렵 돌아갈 집이 없어서 깜깜한 밤을 헤매지 않아도 돼요. 얼마 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석양이 지잖아요. 우리 인생의 석양이 지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 그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평안히 안식할 거고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한 건 우리는 외롭지 않아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결국 혼자라고.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결국은 혼자잖아요. 함께 살지라도 고통은 결국 혼자의 몫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마지막 영원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부르짖으며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목사 참 인간적으로 보면 외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부분을 내 속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누구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참으로 목사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목사가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가장 행복한 일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유언처럼 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큰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2017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와 감사로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그런 이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